아, 저도 사실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꽃지렁이가 몇 마리, 작은 게 몇 마리 있네요. 이 꽃지렁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렁이, 보통 저희가 빨간색이고요. 자, 이게 지금 저기 까막지렁이. 아, 색깔이 이게 흙을 먹은 게 갯벌 흙 같은 걸 먹어가지고요. 확실히 색깔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네요. 가지고 나온 그 꽃지렁이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혹시나 해서 이런 그 바위 틈을 좀 파봤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까먹지렁이, 예, 까먹지렁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까먹지렁이가 이런 데서 나오네요. 지금 여기 요게 지금 요렇게 지렁이 똥, 예. 여기 지금 지렁이 똥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요쪽도 지금, 예, 여기도 까막지렁이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렁이 똥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요쪽도 한번 지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역시나 잠깐 이쪽 지금 팠는데요. 예. 요 보면은 이렇게, 예, 까막지렁이, 예, 보이시죠? 이렇게 까막지렁이가 이렇게 나오네. 예, 바로 옆에서도 지금, 예, 이렇게 조금 팠는데 지금 이렇게 굵은, 예, 까막지렁이들. 여기도 지금 보이시죠? 예, 까막지렁이. 예. 요렇게, 지금, 예, 이렇게, 아, 또 나옵니다. 예. 뭐, 깊이 팔 필요도 없이, 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 파면, 예, 이렇게, 아우, 예, 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채집한 게, 어이,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예, 지금 채집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이런 그 물이 내려와서 약간 보이는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마리가 예, 살짝 팠는데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크진 않지만, 아, 요런 곳에 이렇게 있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거 뭐, 까막지렁이 풍년입니다, 풍년. 아, 예, 여기도 또 한 마리, 예,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굵습니다. 예. 아, 요런 데서 이렇게 나오네요. 하하. 예, 아이고. 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녀석들이 살고 있다. 아. 까막지렁이는, 아, 이거, 낚시가게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데서 채집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면, 아, 이게 또 조사님들한테, 아, 이거 일단 아유, 예, 지금 일단 해서, 오, 꽤 많네. 여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도 지금, 아,
뭐 이 정도 채집했으면은 오늘 뭐 아유 뭐 아유 감사한 일이죠. 야 이거 어유 이거 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밥을 예 미끼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우선 먹고 예 우선 먹고 하고 아 저도 사실 그 구분을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온 꽃지렁이가 몇 마리 작은 게 몇 마리 있네요. 이 꽃지렁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렁이 보통 저희가 빨간색이고요. 자 이거 이게 지금 저기 까막지렁이. 아 색깔이 이게 흙을 먹은 게 갯벌 흙 같은 걸 먹어가지고요. 확실히 색깔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네요. 아,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채집한 게, 아유, 뭐,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 녀석 아주. 아직 뭐 입질은 없습니다. 조용하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지금 채집한 게, 예, 지렁이가 이 정도. 포커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를 채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뭐, 이 정도면 뭐,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요. 예, 해서 담아두고, 아, 여기도 또 한 마리 있네요. 예.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집어넣고, 아, 이게, 가지고 나온 이 꽃지렁이, 그냥 지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 아, 거의 뭐 쓰기가 뭐, 예. 채워넣고, 다른 조사님들한테도 좀 나눠드리도록, 오늘 나오시는 분 있으시면 네, 같이 좀 나눠서 쓰게 했습니다. 나오시는 분 조사님이 어떤 조사님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나오시면 같이 좀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그 까박지렁이 채집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됐네요. 네, 궁하면 통한다고 이게 아 조사님들 까막지렁이로 갈아서 오늘 저녁까지 좀 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